아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향후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있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해서 그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사고로 보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환골 탈퇴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대표님께서 직무대행을 가신 것이죠? 그것이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임시 전당대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대표가 고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라든가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온 건 없어요? 이거 전문 질문자야, 본인. 혼자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 2 징계 자체에 대한 뭐 제고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한 한두 번이 뭐 거취에 대한 말씀은 계셨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간에 윤리의 결정을 수용을 하자 라는 말씀이었고 또 뭐 질문했죠? 네, 그 윤리 징계 자체에 대한 이제 말씀이나 윤리 징계의 부당함이나 이런 말씀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전원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의 의견을 좀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윤리 결정을 수용하기로 이미 했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두 차례를 통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갖게. 대표님께서 자진을 사퇴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대표 임기 유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나왔나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공개인가요? 처음에 공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토론을 비공개를 하고 마지막에 또 공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을 모으는 의원총회인가요? 아니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인가요? 듣고 모으는 거죠. 들은 다음에 의견을 모아야죠. 중진 의원님 간담회 정해진 내용도 한 안건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중진 의원님들께서 이미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또 다른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모아진 의견대로 또 대부분 발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